오르려는 사람도 내려가는 사람도 어차피 인생서 거기서 거기요 고기를 먹거나 풀뿌리를 먹거나 어차피 때가 되면 떠나갈 것을 제가 만들고 한석주 가수님 불렀는데요. 세월 친구라고. 이것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천천히
내려놓고 쉬엄쉬엄 둘러나도 세네. 세월 친구야, 나의 친구야, 마지막도 내 곁에 있게. 세월 친구야, 나의 친구야, 영원한 나의 친구야, 영원한 나의 친구야. 오늘 심사위원으로 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가요제 흔들리는 사랑이 우리 금성 가수님께서 작사 작곡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잠시 후부터 이제 가요제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금성 가수님 굉장히 존경하는 가수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한번 더 모셔드릴까 해요. 예, 너무나 고맙고 오늘 심사 잘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여기 주변이 지금 잔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혹시 담배불 부시고 이렇게 던졌다가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예민해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혹시 저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태워주시고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한쪽에다 모아주시면 저희가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식사 시간 갖도록 할게요. 식사를 하시고 노래자랑 시작할 거예요. 식사 지금부터 빨리 하고 오세요. 우리 종무님께서 정말 밤새도록 식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너무나 맛있고 아마 많이 드세요.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여기.